꾸덕하면서 매콤하고 단짠단짠한 아웃백 툰바 파스타. 집에서 자주 쓰는 재료들로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콕입니다. 구독자님 요청으로 툰바 파스타를 하려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아웃백 출신, 저기도 아웃백 출신, 김밥 천국 출신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자주 쓰는 재료만 가지고 원팬으로 진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마늘은 7개, 밑둥 자르고 잘게 다져서 써줄 건데, 원래 툰바 파스타에 마늘 파우더가 왕창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은 많이 쓸수록 맛있어요. 차이브라는 허브 대신 이 쪽파를 써줄 겁니다. 차이브 자체가 쪽파나 부추랑 맛이 비슷해요. 손으로 잡았을 때 100원짜리 크기 정도 쓸 거고 0.5cm 정도 크기로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반개, 아웃백에서는 파우더를 쓰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쓸게요. 잘게 찹 썰어주시면 돼요. 양송이버섯 또 5개,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냉동새우 5마리, 등 부분을 살짝 갈라주면 내장도 꺼내줄 수 있고 다 익었을 때 모양도 예뻐집니다. 자, 이게 재료 준비 끝이에요. 굳이 그릇에 옮기지 말고 최대한 설거지를 줄이자고요. 가스불은 중약불로 맞춰주고 팬에 올리브유 4스푼 정도 둘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손질한 재료 그냥 다 때려 넣어줍니다. 원래는 양파 버섯 먼저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 새우 순서로 넣어주면 되겠지만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맛에 큰 차이가 없어요. 쪽파는 데코용으로 조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케찹 하나, 치킨 스톡 하나 넣고 페페론치노 3개 부셔서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1분 정도 볶아주면 고추기름이 나오면서 재료에 잘 섞일 거예요. 약간 소세지 야채 볶음 색이 날 때 생크림 200ml, 물 300ml 넣고 불은 중불로 맞춰줍니다. 크림이랑 소스를 잘 섞어주고 크림이 끓기 시작하면 이 페투치네 면 3덩어리 넣어주세요. 면은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넓은 면이 크림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익히는데 8분 걸리는 면이고 이 상태로 11분 끓여줄 거예요. 불을 중불로 맞추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센불로 끓이다 보면 거품이 부풀어 올라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면수가 날아가고 거의 완성되어 가죠. 이때 취향껏 후추 같은 거 넣어주셔도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11분이 됐고 거의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 면이 덜 익었으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원하는 정도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크림 농도도 똑같아요. 면수 없이 거의 꾸덕하게 먹고 싶으면 불 끄고 잔열에 1분만 섞어줘도 훨씬 더 꾸덕해집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 해줄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먹을 거면 원팬은 그냥 후라이팬 채로 먹는 게 설거지도 적고 좋아요. 저는 뭐 썸네일도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접시에 담습니다. 혹시 이런 고형 치즈나 피자 먹다 남은 파마산 치즈가루 있으시면 감칠맛이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아까 남겨둔 쪽파 올려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먹어봐야죠. 저는 너무 꾸덕한 건 안 좋아해서 크림을 좀 넉넉하게 남겼어요. 이 크림이 매콤 단짠 진짜 아웃백 맛 그대로예요. 아니 뭐 라면이나 간장 계란밥보다는 좀 더 귀찮지만 한번 해보시면 무조건 자주 먹게 될 겁니다.